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거는 오늘 점심 바나나 이거 안 시킨 거래. 그리고 구운 계란물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점심 생명이 오네. 어제 외식으로 많은 물을 소비한 멤버들은 직접 싸온 도시락과 설거지가 필요 없는 음식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봅니다. 갈래? 화장실? 같이? 예. 함짝하게 함짝. 아, 그리고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노력까지 하고 있네요. 야! 아, 한참 싸웠다. 눈물 많이 났어? 이건 가치가 아니야. 왜 나 싸웠겠어?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면은 진짜 이러다. 나는 형이랑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데. 자리 약간 틀어줬잖아. 삼삼오 모여가지고. 그래, 야, 근데 오히려 여자들은 화장실을 항상 같이 가잖아. 둘씩, 셋씩. 근데 남자들이 더 뭐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화장실은. 그 여자들은 막 서로 볼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게. 응? 뭐? 아, 볼 보면서 얘기도 하고. 아, 그래? 그래. 볼일 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아,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뭐예요? 그냥, 아, 못 봐. TV 안 봐요? 한편, 성우는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하긴 파네. 6학년 과학에 이게 있나 봐. 간이 정수기 만드는 게. 정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 정수는 정수기로 하는 건가? 두 형들은 정수기를 만들어서 물을 재활용할 계획이군요. 6학년 과학. 그 문방구 앞에 있지 않을까? 구멍을 뚫은 통 속에다가 자갈, 모래, 숯, 모래, 돌을 채워놓고 위에서 불면 정수가 있네. 그러면 내가 발 씻은 물을 다시 세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요 페트병 정수기 만들기라고 해서 이제 오 그러네. 일단 이걸 식수로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이게 나름대로 정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도 해봤는데 물맛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되긴 돼요. 와 이런 걸 놓고 이렇게 수 내려앉으면 정수 된다고 했는데. 아 네 맞아요. 우선 정수기 만들 재료를 구입합니다. 네 요거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정화 효과가 뛰어난 숯까지 구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 숙소에선 정셰프의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뭘까요?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이용해서 볶음밥을 만들 계획이군요. 와 양파가 맵구나. 어 눈물 나네. 이걸 키고 있었어야지 형한테 얘기를 하지 바보. 뭐 신당 같아 지금. 전 보러 온 사람. 자 요리 정을 봐주겠다. 수분 많은 채소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야채를 먹어야 돼? 그래 물을 많이 안 먹고. 볶음밥이 완성되어가는 동안 성호도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 좋아. 오늘 성호의 야심작 간이 정수기를 만들고 있네요. 여기다가 이걸로 해서 해봐야지. 과연 잘 될까요? 너무 까만데? 형 손 어떻게 씻어? 정수기 만들라 하다가 물을 더 써삐다. 뭐야? 아, 아니네. 빨리 왔어, 준호 형도 왔어. 세 명의 멤버들이 두 손 가득 뭔가를 들고 나란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울라, 하울라! 하울라! 아우! 피드백 있어 없어요, 피드백. 왜? 피드백 있어 없어. 뭐 하려고? 아우! 정수기를 다 같이 만들게, 씨. 정수기? 근데 이게 뭐지? 어? 이건 뭐야? 정수기 뭔지 알아? 이 정도는 안 돼, 정수가. 하얀 물을 넣는데 색깔이 이렇게 됐어. 이거 자체를 또 씻어 써야 되지 않나? 물에! 그러니까 이거 씻는데 한 2리터? 한 4리터 들 거야. 4리터. 맞죠? 어. 이거 왜 바꿨어? 이거? 변기. 변기에 넣으려고. 아. 형이 이거 변기에 넣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씻고 남은 물을 변기에 버립시다. 응?